남자 주위를 딱 둘러싸고 있었거든? 근데 마스크 벗기려니까 막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. 이 사람 아닌데? 범인 아니라고.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.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. 왜 도와줬어요? 그냥 범인 아니니까 아니라고 한 거죠. 우울증 부른다고 뭐 큰일 나나? 똑같은 게 있는 거겠지? 빨리 못 먹어. 뭐야? 안 어울리게. 근데 마스크는 왜 맨날 쓰시는 거예요? 축가 다니는 거죠? 왜? 마스크는 왜 바뀐 거야? 너무 가리고 다니니까 궁금해서 나도 모르게. 내 얼굴을 봤어. 내 얼굴 보고 뭐 어땠어요? 네? 내 얼굴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? 익숙한 느낌이라던가. 뭐, 그냥 잘생겼다? 네? 아니, 잘생기셨어요. 좀 장난감이야? 그건 기분인데? 아니, 근데 마스크는 눈에 띄는 걸로 쓸 수 없어요? 눈에 안 띄려고 마스크였습니다. 조금 사실은 마스크 벗고 싶은 거 아니에요? 내 앞에서 왜 안다를 못 인사나봐요? 언제부터 이러셨죠? 처음부터요. 몰랐어요? 근데요,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머지 관심이 없어요. 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. 번호 찍어요. 뭐, 이때처럼 괜찮은 식당이 있을 수도 있고. 우리는 아는 사이구나. 뭐? 모르는 사이는 아니냐. 집인데 지금 손님 한 테이블밖에 없대요. 1 사라졌으면 읽었네요. 5분 뒤 엘비 앞에서 봐요. 뭐야, 자기 맘대로. 아, 여기. 아, 고마워요. 아, 그러니까 그 그렇구나. 어쨌든 손님이니까 대접하는 거고.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대접하는 거고. 이름이 특이한데. 그러면 그쪽은요? 이름이 뭔데? 김승주예요. 네? 김도환입니다. 왜한 거야? 네, 맞습니다. 김도환? 아, 잘 못 들었어요. 한 번만 더 말해줄래? 김승주라고. 나한테 아무 거짓말이나 한번 해볼래요? 갑자기 무슨 거짓말을 해? 원래 거짓말은 아니에요?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? 하죠. 이게 뭐야? 샤오니랑은 사귀는 거 맞지? 좋은 동료 관계입니다. 그때부터 내 능력이 안 통했던 거야. 그 샤온 어떻게 생각해요? 여자로는요?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. 아, 하나만요. 뭐 나한테 예쁘다고 해보든가. 예뻐요. 그 정도면 예쁘지 뭐. 어떨 것 같아요? 김승주 씨 옆에서만 저렇게 귀신이 안 보이는 여자가 있으면? 나 아니면 안 되는 여자 옆에 끝까지 있어줄 자신이요. 마음이 변하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도 노력 많이 했나 봐요. 뭐라고요?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. 거짓말 들리네. 나
김도환 씨 거짓말 한번 들어본 적 없다. 하지만 내 귀에 거짓말 탐지기가 있다는 걸 믿어준 사람은 없었고 난 신내림받은 무당 행세를 하기로 했다. 돈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될수록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조소가 필요해졌다. 하지만 내 능력에도 한계는 있다. 직접 듣는 목소리가 아니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. 네가 김준의 딸이야? 어차피 그 집 딸 엄마 의심하고 있어. 나 아니었어도 어떻게든 사람 붙여서 엄마 탈탈 털었을 거라고. 난 길을 돌려내고 싶어. 잘라서 줄 수 있으면 줄게. 그냥 가져가! 엿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난 그냥 걱정돼서. 나는 이 거지 같은 능력 때문에 가족하고도 틀어지고 남자도 못 만나요. 그 능력이라는 게 뭔데? 나는 그 생각은 들려요.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명히 된다고 해. 그쪽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줄줄이 늘어나야 증명이 되는데 김다시 거짓말을 안 해.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. 그동안 목소리 씨 보면서 신기했던 것들이 거짓말 들린다는 말로 생각했어. 근데 뭐 들리면 들리는 거죠. 아까 이상한 얘기를 들었거든요. 김도하 씨가 사람을 죽였다고. 그랬어요. 안 죽였어. 내가 잘못 들은 거야? 어제 내 말 거짓말로 들렸어요. 그냥 한 번만 더 말해주면 될 것 같은데. 내가 안 죽였어요. 또 거짓말로 들릴까봐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요. 직접 듣기 무서워서 그래요. 무서워요. 내 말이 또 거짓말로 들릴까봐. 나 그 김도하 씨 거짓말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. 근데 또 여기서 거짓말 들으면 모른 척도 못할 것 같다고요. 거짓말은 들려도 이유까지는 안 되긴 합니다. 나 지금 김도하 씨 들었는데 어떤 모토인가? 지금 집 앞이라고요? 소리 씨. 소리 씨. 저렇게 위험한 사람이 근처에 있는데 그렇게 그냥 가.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할게요. 어서 싶은 것 같아. 설명 같은 거 안 해도 돼요. 김도하 씨 믿어요. 어떤 사람이었어요? 서로 첫사랑이었고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. 그때는 걔가 날 많이 사랑해서 그런 걸 생각했어요. 나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건 안 되겠어. 그만 하지 말고. 그래, 저렇게 죽으면 죽어! 죽으라고! 근데 돌아보면 모든 게 다 반복될까 없어서. 당신은 체험지지 살인 용의자로. 걔 나 때문에 죽었어.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게요. 아니라고 진술을 반복했어요. 찬이 형이 알리바이 만들어주고 엄지 시신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그 후로 이름도 바꾸고. 거짓말로 들을 수밖에 없었네.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김도하 김승주 씨가 안 죽인 거 맞아요. 근데 갑자기 왜 날 믿어준 거예요? 나도 모르겠어요. 27년간 의지한 내 기보다 토아 씨를 더 믿고 싶었나 보죠. 5년 전엔 버스 옆자리 없고 내 옆집으로 이사 오고 지금은 또 이렇게 내 옆에 앉아있니?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소리 씨예요. 근데 오빠하면 당연히 사귀는 건가? 나랑 사귈래요? 손 줘봐요. 이거... 안 돼. 안 돼? 안 돼. 나랑 사귀어 주는 거죠? 알았어, 알았어. 그럼 우리 진짜 사귀는 거죠? 사귀어요. 그래도 제일 신기한 건 당신이에요. 여기 있으면서 옆에서 지켜줘야지. 나 그 사람이 필요해. 그냥 내가 옆에 있고 싶은 거야. 실종됐던 최원주 씨로 참고인 교사 요청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. 발견된 곳이 바다가 아니라 야산이라고요? 김선주 끊었네.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쓰러진 사람이 바로 보였고 두 사람이 몸싸움하는 걸 목격하고 들어와서 119에 신고했고요. 네. 도하 씨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. 미안해요. 이런 일에 휩쓸리게 해서.
아까 넘어지면서 그냥 살짝... 앞으로 그런 상황에서 절대 나서거나 그러지 마요. 나 휩쓸린 거 아니에요. 그냥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는 거지.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엄지를 거기에 묻었는지, 범인은 누구고 왜 엄지한테 그랬는지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. 내가 범인 찾고 싶어요. 아유, 이 사람 아니에요? 맞네. 조득찬 씨가 데려가면서 도망친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? 그런 게 아니고. 혹시 그거였네. 이 기분이 막혔나? 아니라니까.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. 이거 김도하 씨 거 아닙니다. 범인이 끼던 반지예요. 최영지 씨를 혼자 좋아했던 사람이고. 소리 씨, 정식으로 의뢰를 하고 싶어. 형, 근데 왜 거기서 내 반지가 나왔을까? 형도 그 반지가 내 거라고 생각해. 있고 맞긴 하잖아. 진실이면 한 번, 거짓이면 두 번 중요한 거예요. 알 수 없죠. 그 사람 목소리 듣기 전까지. 여기 근거에 증거가 있다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열어요. 무슨 일인데요? 무슨 증거요? 최영지 씨 죽인 진짜 범인 조득찬 씨예요. 최영지 죽은 나야. 얘기 들었어요. 둘이 사귄다면서요. 축하해요. 1초도 고민 안 하고 나는 너 구할 거야. 최영지 씨 아니었네. 그거 이리줘요. 잠깐만요. 나 자수할 거예요. 미루고 미룬 이유 도와주기 때문이죠. 나 도와 좋아해요. 이게 다 무슨 소리야. 그때 그래서 내 옆에 있었던 거.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야. 엄진이 이미 다 알고 있더라. 승주 마음이 오빠랑은 달라. 나랑 승주는 그래도 한때나마 사랑했어. 내 죄를 네가 다 뒤집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. 바로 자수하려고 했어. 그런데 정리할 게 너무 많더라. 죽을 때까지 나 혼자만. 그거 다 하고 감옥 가기 전까지는 죽지도 못하나. 소리 씨, 나 어떡해. 나 거짓말이 안 들려. 너한테 너무 당연했던 게 갑자기 없어진 거니까. 입 나온 것도 귀엽네. 그것도 거짓말 같아. 오빠, 누가 더 이뻐? 당연히 네가 훨씬 더 예쁘지. 좋다, 진짜로 들려서. 소리야, 너 못생겼어. 해봐. 아, 그거 어떡해. 아, 거짓말인 거 내가 아는데. 너 예뻐. 아니.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나 바로 집에 가야 될 거야. 너 놀래키고 싶어서 거짓말했네. 아, 근데 아직 적응이 안 돼서. 꼭 능력 안 돌아와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?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? 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. 나 이제 거짓말 안 들려도 괜찮을 것 같아. 전에 난 들었을 때 그때 그녀는 나를 믿고 싶었다고 했잖아. 그렇게 하면 돼. 진짜 적응할 만 하니까 그럼. 안녕하세요, 마이언팬. 그동안 저에게 의뢰를 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먼저 VIP 서비스는 해지되었습니다. 어떤 거짓말은 가슴이 아팠고 어떤 거짓말은 아름다웠으니까요. 많은 이유로 저를 찾아주시지만 저는 이제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나 평생 이 옆에 있을게.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. 사랑해. 나랑 결혼해 줄래? 나도 사랑해. 지금 제가 믿고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라이언터 드림.